드디어 2019년 8월 30일 오전 11시경에 아이돌 마스터 밀리언 라이브 시어터 데이즈 한글판이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간단하게 일본판이랑 비교를 해보면서 리뷰 겸 문제점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처음 접속해서 보는 극장의 풍경. 일단 하단 인터페이스는 과거 2년 전 인터페이스가 아닌 최근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클라이언트는 최근 클라이언트로 역시 제가 예전에 올린 방송정보 영상에서 예상한 것처럼 올라왔군요. 하는 내내 일판을 그대로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기다 일판은 일본 서버를 쓰기 때문에 로딩이 느린 반면 역시 국내 서버를 써서 그런지 로딩 하나는 빠르네요. 아쉬웠던 건 메뉴를 누른 후에 보이는 선택 메뉴의 글씨가 약간 작게 보이는 거? 여백이 어느 정도 남아있으니 폰트를 좀 키웠으면 좋겠네요. 다음 라이브. 역시 보시는 것처럼 곡은 로코모션까지 해서 총 16개. 거기다 아이돌 마스터 같은 경우는 다른 곡들이랑 다르게 패널 미션을 클리어해야지만 예금이 가능합니다. 뒤에서 패널 미션을 또 언급을 하겠지만 현 패널 미션 세 번째 조건 중 하나가 5일 로그인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5일 동안 없는 곡으로 어떻게 보면 15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거기다 중요한 오토라이브 티켓. 프로듀서들 사이에선 인권 티켓으로 불리는 기능이 없습니다. 이 경우는 PST 같은 이벤트가 시작되면 수가 적은 곡에서 무조건적인 노가다가 강요되는데 다시 센티멘탈 비너스를 멘탈 붕괴처럼 손으로 일일이 돌리는 악몽이 떠오르네요. 다음 라이브로 돌린 후에 결과창을 보면 역시 최근의 형태로 결과창이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다 뒤로 다시 보기 기능이랑 스킬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표 그리고 공유하기까지 딱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클라이언트는 최근이다라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내비게이션에 상점이 들어갔습니다. 역시 초기라 그런지 스태미너랑 줄밖에 없네요. 주회를 하긴 하니 가격은 딱 정해져 있고요. 값도 어느 정도 일본 엔화에 맞춘 걸로 보입니다. 100에서 200 차이가 있지만 국내 결제가 괜찮은 게 해외 결제로 환율을 안 따지니 좋고 맨날 엔화 환율 비교 안 하는 거에서 마음은 편하니 이쪽은 대충 볼만하네요. 다음 패널 미션. 일판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패널 미션에 2일째 로그인이 없는데 여기는 있습니다. 거기다 두 번째 패널에는 3일째, 마지막 세 번째에는 5일째.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이돌 마스터는 패널 미션을 달성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곡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봐야 할지 거의 5일 후에 신곡 하나 추가요 라고 봐야겠네요. 일단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비교를 해봤을 때 첫 번째, 인터페이스는 최근 클라이언트를 사용하고 있다. 두 번째, 인터페이스는 그대로지만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나 제일 중요한 오토라이브 기능은 없다. 세 번째, 곡은 2년 전처럼 15곡으로 스타트. 네 번째, 패널 미션의 경우는 일본보다 국내가 시간이 더 걸린다. 역시 국내 서버라 그런지 로딩 시간이 짧았다는 점에서 편했으며 엔진과 인터페이스가 최근이라는 점을 보여주어 마치 원판의 기능을 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만 문제는 여백도 많고 여러가지 폰트가 있는데 꼭 도둑 체인지 박단 체인지 이걸로 통일해서 억지로 쑤셔넣은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뭐야 이 허밍 버... 드는 억지로 한글을 넣은 것 같은 모습 때문에 많이 안 좋게 봤습니다. 그 때문에 문제점도 보이는데 애들 이름 같은 경우는 성일기면 성만 적혀서 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아이콘 속에 글이 다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다음 오토 티켓이 없다는 점. 이 경우는 한동안 이벤트를 수동으로 일일이 돌려야 하며 이벤트가 시작되면 짧은 악곡만 플레이하게 되며 금방 질리게 됩니다. 그리고 곡이 적어서 신규 유저들의 경우는 금방 질려할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그때처럼 두 달간 시어터 쇼타임으로 때우면 어우 상상하기도 싫다.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면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악곡 이벤트가 오토 티켓을 추가하겠죠? 마지막 패널 미션은 거의 5일 동안 강제로 로그인을 권장하는 것 같네요. 1판의 경우는 2일차만 해도 전부 클리어였는데 악곡의 부족한 점과 한글을 억지로 넣은 인터페이스 자잘한 버그의 경우는 차차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진짜 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번역이 저번 방송에서 고친다 언급을 해놓고 고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운영 시간이 넉넉하게 있을 텐데 왜일까요? 모모쿠와 아미마미는 다시 오빠에서 프로듀서로 코칭이 바뀌었고 리오는 다시 가슴을 봉인, 후카도 대사가 거의 검열, 거기다 자잘한 번역 오류까지.
아니 후카는 주사 놔주는 게 특기인데 이걸 주사 맞기로 번역을 하네. 와 안녕하수카 개 오랜만에 보네. 야 너 에밀리 아니지? 참나. 거기다 금치고의 경우는 무엇을 기준점으로 만들었지? 참나. 차마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것들만 검열당하지 않았네요. 이거 정리는 공카에 누가 정리한 게 있으니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솔직히 한국 버전은 원 1판에 비해 무조건 해야 한다는 메리트가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 한국어로 커뮤니티 스토리랑 메일을 읽을 수 있다는 점? 전 이 서버에서만 얻을 수 있는 SSR은 절대 메리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픈을 하고 일단 리뷰를 하기 위해 비교를 하면서 게임 플레이에 집중을 했지만 중간중간 커뮤니티랑 메시지와 블로그는 꼭 정독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한 판을 시작한 이유는 이거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번역 오류 문제를 내고 이런 식으로 사상을 묻히면 과연 그게 이 서버만의 메리트가 될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뭐 자기네들 나름대로 고치고 있고 고친다고는 했지만 첫 단추부터 이렇게 내는 건 전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게임이 나오기도 했고 하니 빠르게 수정이 되었으면 하네요. 뭐 이미 수정을 한다 해도 생겨버린 그 안 좋은 점을 바로 지울 순 없겠지만요. 이번 리뷰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